아니 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자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 없는 데서 살고 싶어요. 아 사람이 없는 데서 살고 싶으세요? 아 왜 사람이 싫으세요? 근데 사람한테 많이 좀 당하셨나 보다. 뭔 일이 있었길래? 전세 사기 당해. 아 진짜야? 아 진짜요? 응. 아, 아니 2000년대 금액이 1억 5천인데 1억 5천? 어, 너무 큰 돈이야. 야 그때 1억 5천이면은 지금 엄청 큰데 전세 사기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돈이 많대요. 그 집주인이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갔어요. 저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해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막 있다가 오니까 우체통에 압류가 압류 우체통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아봤죠. 그냥 뭐 그 사람 대출이 뭐 얼마고 얼마고 해갖고 못 받는다고 경매에 넘어갔다고. 아 최악이다. 입고 살라고 했더니 또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하지마. 3천. 3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그 시기 되게 친했던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친한 후배예요. 야 그렇게 안 친했는데 돈을 3천만 원을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저러더라고. 그냥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역으로 보면 사람을 되게 믿고 좋아했던 분이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많이 싫어진 거지. 맞아. 저 때문에. 많이 당했지. 이제. 근데 연희 셰프님 이제 이해가 좀 간다. 아니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돈 못 받고. 그러니까 인천에도 옛날에 아파트 하나 계약했는데 나는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는 걸 소스를 알았나 봐. 그래서 본인한테 팔라고. 재개발된다는 거 알았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당했네. 얘를 꼬신 거지. 헐값을 넘긴 거야. 당했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 많아. 9천만 원이었는데 팔았죠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10몇 억짜리. 지금 10억이 넘었네. 아. 9천만 원을 팔았는데. 아 근데 사람을 좋아하겠냐고 저런 일이. 근데 저러면 사람 싫어할 만하다. 너무너무 싫어할 것 같아. 뭐지 금액이 막 통장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몸만 힘든 거예요. 에이 자연으로 가자.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그저께 아 나 울컥하네 또. 응. 또 당했어? 응? 또 당했다고? 아 왜? 그저께 이게 커플이 왔었어요. 와서 사장님 그러더니 디저트하고 편지를 딱 주고 간 거예요. 고맙다. 근데 그 편지에 내 음식 때문에 자기네들이 행복하다고 내용이 써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울었어. 세상에. 요리를 먹고 나면 속도 편안하고. 아니 근데 저런 편지를. 근데 저게 힘이 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장사하는 거에 있어서. 저런 편지를 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정이 있고 막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저런 편지를 만약에 얘가 받을 수 있다면 저런 거에 의해서 힘을 받고 아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우러나거든요. 진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보람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나도 내가 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커플 만약에 방송 보시고 계시면 연희 명관에 가서 마음껏 한번 드세요.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나한테 걸어놓고 가세요. 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조금 됐어요. 에휴, 여린분이야. 여보 셰프님도 손님 때문에 감동받은 적 많으시죠? 많죠. 그리고 볶음밥 뭐 그런 거 다 먹고 나서 그 춘장 갖고 이렇게 하트 같은 거 그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봉님 최고 막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편지 같은 건 좀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이 좀 많이 그렇구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가족들 와가지고 티셔츠 다 같이 입고 여기에다 내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입고 사진 찍어줘요 막 그런 이 질문 안 들었으면 더 할 뻔했어요. 끊이지가 않네요.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계속 나가면 2시간이에요. 2시간 해야 돼요.